아진 엑스텍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아, 매수가는 11,300원, 비중은 30%. 아, 네. 매수가가 11,300원, 그리고 비중은 네. 30% 맞으시죠?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뭐, 이제 하반기에 또 주도주가 이 반도체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뭐, 이 종목 좀 네. 앞으로 희망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, 손민석 전문가님? 네, 우선, 모멘텀이나 네. 섹터별로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. 근데, 그렇군요. 다만, 네. 지금 이제 아진에스텍의 개별적으로 이슈 자체에서 이제 최근에 그 삼성전자고의 이 로봇에 대한 납품설이 나왔어요. 그러면서 최근 한번 급등세가 이어진 이후에 좀 아쉽게도 조금 힘이 빠졌습니다. 근데 지금 이 로봇 제어 기술인데 즉 지금 시장 자체에서 현 시장 자체가 테마성이 워낙 순환매가 빨리 도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외적으로도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. 지금 로봇 섹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번 단기적인 슈팅이 나왔다가 이슈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진에스텍 하면은 우선 상당히 끼 있는 종목이에요. 그 끼 있는 종목이란 게 뭐냐면요. 그래도 한번 움직일 때 엄청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.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분석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. 차트를 네. 보시게 되면요. 최근 이제 한번 거래량을 빵 뛰면서 올라왔던 때, 그쵸? 그때 이제 보시게 네. 되면 올라왔다가, 그러니까 이번에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 전에 갖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. 아니요, 이번에. 이번에 사신 거예요? 이게 빵 네. 칠 때? 아. 그래도 네. 조금, 그래도 아쉽죠, 그쵸? 조금 이렇게 네. 빨리 대응을 하셨어야 됐는데, 그 다음부터는 네. 조금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하실 때는 비중이 좀 높으세요. 네. 사실 안 그래도 이제 비중에 대한 그 문제를 좀 안내 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네. 이렇게 네. 많이 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충분히 네. 트레이딩을 네. 하시면서 좀 충분히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그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이거는. 네. 그래서 우선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비중이 30%에 지금 주가가 좀 밀려 있습니다. 그렇죠? 네, 바닥을 네.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만 원대가 깨지고 하단 가격이 이제 9천 원 라인까지는 계속 열려 있어요. 근데 이 말이 네. 뭐냐면 한번 여기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지만은 한 번 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중 30%이시니까는 좀 짧게 조금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지금 네. 만약에 8천 원, 즉 9천 원이 깨지면요. 아쉽더라도 네. 비중을 절반은 줄이세요. 그리고 네. 다만 그 8천이 안 깨진다. 그러면 홀딩하십시오. 네. 홀딩하시게 되고 홀딩하게 되면 한번 네. 반등이 세게 나올 거예요. 그때 한 네. 1,8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등 네. 1,800원에서 반등 칠 때 그때 좀 비중을 줄이자.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.